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유하. 자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G 김태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우리 고인물 강찌바랑 그 다음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함께 맵탐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건데, 굉장히 신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전에 해왔던 것들이긴 한데,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카트라이더 새로운 신규 유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트랙은요, 포레스트 대관령이고요. 이 트랙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레디. 자, 일단 트랙은 포레스트 대관령 트랙이고요. 난이도 4개. 자, 가볼게요. 일단 시작하고 앞으로 쭉 갑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점프하고 넘어가면서 폭포수가 오른쪽에 있죠. 폭포수, 오른쪽에 폭포수가 있는데,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갈 거냐면, 이 폭포수 보면은 이 꼭대기 보이시나요 혹시? 자, 마우스를 표시해 드릴게요. 나무 약간 가렸는데 이 폭포수 꼭대기 위에 올라갈 거예요.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? 여기 왼쪽에 여기 위에 꼭대기를, 이 꼭대기 위에를 올라갈 거예요. 폭포수 아시겠죠?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 전부 다 여기로 왔어? 자, 다시 들어가자. 잇! 뭐 숨바꼭질 하실 때도 여러분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한테 말고요. 네, 저는 아닙니다. 자, 여기서 아까 이제 넘어가잖아, 지름길, 맞죠? 여기서인데, 여기 보면은 약간 볼록볼록한 길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여기 볼록볼록하지. 이거를 점프대로 삼아가지고 저 밖으로 넘어갈 거예요. 위로. 그럼 여기 뒤로 가가지고 그대로 부스터를 쓰면서 살짝 톡 튀겨주면 이렇게 넘어가줍니다. 오케이? 자, 다시 한번 다리 밑으로 와가지고 차 멈추고 여기서 부스터를 쓰면서 앞에 톡 하면 이렇게 넘어가줘요. 아시겠죠? 그래갖고 여기로 넘어오신 다음에 길 따라서 밖으로 나왔거든요 지금. 자, 일로 오시오 전부 다. 자, 한 분 한 분 넘어오고 있습니다. 세 명. 하나 둘 셋 넷. 자, 준비운동. 하나 둘, 출발하기 전에 준비운동 해야 돼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.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. 자, 출발 가자. 자, 여기서 이제 길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. 길 따라가요. 나무 사이 한번 지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길을 이런 식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가요. 안 빠지게 잘 가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길이 이어져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안 빠지게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. 여기서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. 조심히 컨트롤 하고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, 맞죠?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된다는 소리를 제가 한 겁니다, 맞죠? 자, 다시 하나 둘 셋 점핑 자, 출발. 자, 길 따라서 쭉 가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, 그 다음에 나무 사이 지나고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천천히. 따단단따단단단따단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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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잘 가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여기서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주시고, 자, 이쪽으로 해서 그대로 쭉 천천히 가야 돼요. 바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제 조금만 더 가야 돼요. 아직 멀었습니다. 더 가야 돼요. 길이 멀어요. 자, 여기로 쭉 해서 여기까지 오시면 여기 연결된, 어우 저 한 명 갔네요 이미. 자, 연결된 이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이렇게 올라가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했던 코코스로 거기에 올 수가 있어요.
맞죠? 폭포수. 폭포수 위에 올라왔습니다. 여기 와가지고 그대로 쭉 가요. 쭉 갑니다. 가면 딜이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끊겨요. 끊기기 때문에 살짝 엄청난 컨트롤을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 한번 살짝 봐주고. 어씨 밑에가 안보이나? 네 안보여요. 보기 어렵네요. 굉장히 높습니다. 자 그래갖고 쭉 가면 쭉 갑니다. 쭉 가시면 어우 밑에 보이네. 어우 굉장히 높아요. 와우 와우 제트. 자 이렇게 길 따라서 길 따라서 쭉 갑니다. 그러면 아 여기서 이렇게 빠지네요.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빠지면은 여기서 만약에 잘 빠지잖아? 그럼 또 웹탐험이 또 가능해.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거를. 저기 마지막 부분에 빠지는데 저 빠지는 부분에서 또 잘 떨어지면 웹탐험 가능하거든요. 톡! 아이씨 잘 뛰어야 돼요. 여기서 아 뭐하세요? 수설 써서 이리 가야죠. 찌바시 왜 자꾸 거기서 빠지십니까? 자 일단 길 따라 쭉 가요. 길 따라 쭉 가시면 여기서 가. 오케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도 이제 맵탐험이 가능합니다. 여기는 바깥의 길이거든요. 보이시나요? 바깥의 길이에요 여러분들. 올 수가 없는 길입니다.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. 아 여기서 빠진다. 아씨 근데 제대로 못 보여드렸어 맞지? 아 뭐 저기 끝이야. 여기 앞에가 딱 빠지는 거. 그러면 부스를 써서 여기로 빠지면 돼. 피곤하게 맞지? 여기는 보면 그냥 뭐 바퀴에요 이렇게. 여기는 아마 막혔을 거고요. 여기는 뭐 길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아마 가다 보면 막혔을 거야. 더 이상 못 갈 거야. 아 더 이상 못 간다 이거. 빼자 빼자. 빠꾸 빠꾸 빠꾸. 오. 자. 다른 곳. 일단 한번 가볼게요. 아 여기가 빠지는군요. 그렇고 자 이 정도로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자 앞으로 오세요 전부 다. 이제 일단 했고 꼭대기 올라가는 거 했고요. 자 그 다음 이제 앞에 쭉 가시면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좀 전까지 혼자서 했었는데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거나 예 네,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돼요. 3명은 있어야지 한 1명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. 쭉 갈려요. 또 가가지고 동굴 지나고 나서 이제 웹탐험하는 게 있습니다. 뭉쳐가지고 자 여기서입니다. 일로 오세요. 여기서 이제 차 뭉쳐갖고 여기 밖에 나갈 수 있거든요. 자 전부 다 일로 오시오. 오케이 1명 넘어왔다. 오케이 나도 아 깨비 또 한 명 넘어갔고. 부저탱이에서 하는 게 잘 넘어가지네 맞아. 이게 전부 다 붓이라서 잘 안 넘어가진다. 아니, 붓이 아니었으면 잘 넘어가지는데. 그러니까 약간 뾰족한 카트바디를 타야 돼 넘어가자. 오케이 자 이렇게 넘어왔죠. 이게 넘어오시면 옆으로 쭉 갈 수 있어요. 길 따라 이제 쭉 갈 수 있는데 오세요 이리로 따라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이리로 가면 여기도 이렇게 길이 있어.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근데 올라가지진 않아요. 아 올라가지네.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내가 알기로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. 예전에 내가 좀 많이 했었는데 아 둘로는 안 올라가지네. 아 여기 안 올라가지는 거구나. 위에 여기는 올라가려면 너무 높네 그지? 여기는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잠깐만 다른 길로. 여기가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? 아
나나나난 두두두두두두두. 자, 앞으로 쭉 가봅시다. 그럼 여기서는 빠지네요. 여기서도 안 빠지네. 눌러갖고 쭉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가다 보면 길이 끊겨요, 여러분들. 가다 보면 길이 끊길 거예요. 끝지점이 있어. 이것도 내놔야 약간 아까 첫 번째 그거랑 좀 비슷하죠? 이런 식으로. 씨바 봐달라고? 잠깐만. 여기 끝이다. 씨바 어디 있는데? 나 여기 난리 났다. 나도 합류. 오케이. 자, 아파. 아, 힘들다. 올라오기 더 참 힘들구만. 자, 여기 반대편에 가는 거를 아까 어디 가? 저거를 잠깐만. 찌바야, 너가 문제 해봐. 나 쫄려. 제가 한번 갔거든요, 저까지. 찌바야, 너가 문제 해봐. 너 갈 수 있겠어? 오, 부서스틴 같았네. 좋아요. 자. 아, 찌바 삐삐삐 거렸는데? 헐. 좀 뒤로도 가지네, 이렇게. 너무 왔던지. 와우, 멋있다. 오, 꽤 넓네. 여기 빠지는 구간이 있을 텐데, 여기. 여기도 분명히 빠지는 것이 있을 텐데. 두두두두두. 아, 여기가 끝이네요. 오, 아, 여기가 아까 전에 그 위에서 제가 여기 올라있잖아, 맞지? 아, 여기로 나가면? 와, 여기는 그냥 길같이 생겼는데 길이 아닌 곳이네, 맞지? 가보자, 좋아. 아, 꼬린 지점인가, 여기가? 아, 꼬린 지점 뒤에네. 아, 이 꼬린 지점 뒤쪽이네요. 그러면은 엄청난 컨트롤로 다시 여기서 으악! 자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이 정도 여기서 마무리합시다. 자, 포레스트 대관령 메타몸이었고. 네, 아유, 굉장하네요. 일단 대관령의 그 폭포 꼭대기도 올라가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양쪽에 메타몸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찌바와 함께, 테카니와 함께하는 메타몸이었습니다. 자, 다음번에도 더 신박한, 신기한 메타몸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.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해보세요.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! 바! 슈! Let me hear say, oh!